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루빨리 그래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선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곳은 선거라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한표 행사, 소중하게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는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저도 또한 당연히 투표하고 선거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10분을 이렇게 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분들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입은 깨끗하고 신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정치, 국민들을 고통으로 주는 정치, 그런 막말과 힘든 말을 한 정치인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분들을 올리면서 과연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무척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황교안, 신재철, 전희경, 여기는 인천 사람이죠. 인천에 출마하죠. 조원진, 차명진, 이 부천이 갈 겁니다. 정진석, 김진태, 나경원, 이현주. 참 이분은 당을 참 많이 옮겨다니는 분 같습니다. 민경욱, 참 막말을 참으로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막말을 하면은 여기 뭐 거의 견줄 바가 없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지, 아니면 낙선이 되는지, 좀 이것이 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길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당선이 될 건지, 낙선이 될 건지 알 길은 없습니다. 유권자들,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당선이냐, 낙선이냐, 선택이냐, 심판이냐. 저는 정말 이제는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누가 저에게 물어보다 이분들이 당선될 거냐, 낙선될 거냐,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뭐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이분들은 공통 부모가 있다. 혼연일체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한다면 저는 전체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가 낙선이 될것 같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문제가 있어도 이분들은 전체 낙선하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당선을 되든지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생이냐, 공사냐, 함께 사느냐, 함께 모조리 전멸하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똘똘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선이 되면 몰빵으로 당선이 될 것이고, 아니면 참패하게 된다면 저는
낙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총선이 다가오고 빨리 선거를 치르고 이 사람들의 결과를 조금 궁금하고 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게 됩니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저는 당선인인지 아니면 저는 낙선인지 한번 그런 면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셨으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첫째는 편가르지 않는 정치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편가르는 정치, 지역감정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편가르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편가라서 양쪽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쪽으로 나누어져 싸우는 것을 더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기에게는 이익이니까. 그러나 아픔을 겪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가 낙선인가? 낙선인가? 선택인가 심판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